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TV의 손금닷컴입니다. 오늘도 저희 들어와 TV 손금닷컴 채널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손금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은 제 멤버십 회원입니다. 멤버십 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금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크게 기본 3대선부터 이분의 특이한 선이 부동산선, 막징금화류, 운명선, 사업선, 재물선, 건강선에 대해서 주로 제가 봐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3대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생명선이 자, 이렇게 쭉 왔다가 자, 여기서 끊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월구에서 또 사업선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좀 이렇게 떠안이 식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이거에 대한 특이점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생명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기 이후부터는 이렇게 진하게 오지가 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이 생명선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지금 많이 지금 따르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초라고 하거든요. 상초 이 상초의 부분에 좀 건강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상초는 주로 어떤 부분에 속하냐면 이 목이나 편도나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기관지나 갑상선 또 편도 림프구 임파선 뭐 손해 쪽에 운동 신경 관련된 영역이나 그다음에 자가면역계 관련된 영역 이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지 또 아니면 병 증세가 있는지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건강상 약점으로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와서 중초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 부분을 중초라고 하는데 뭐 중초는 위나 내장을 관할하는 곳인데 이 하초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이 하초는 아래 하차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상초, 이게 중초, 이게 하초거든요. 근데 이 하초의 그림으로 봤을 때, 뭐 직장이나 대장, 그다음 소장, 비뇨기, 뭐 그런 관련해서 나중에 질환이 한번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생명선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생명에 관련된 건강이 굉장히 우리 몸의 그 70, 80%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생명선을 항상 신중하게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장애선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생각도 많고 불필요한 생각도 많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잡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으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영양선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식에 대한 영양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좋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에 대한 복이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식에 대한 자식 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나와 이쪽에 나오면은 부모의 영양선이고 자 결혼 시기쯤에 나온 거는 배우자 영양선인데. 이거는 나이가 먹었을 때는 자식의 영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새끼손가락을 제가 이 사진에는 없지만 이 새끼손가락이 이 약지보다 좀더더 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자식에 대한 운이 있지 않을까. 물론 자식에 대한 운이 있으면 애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애정의 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부부에 대한 애정보다는 자식에 대한 운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선 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게 두뇌선이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의 손금을 보면 감정선과 두뇌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나이가 지금 40살이고요. 지금 이제 대기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고,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지금 사업체도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로 봤을 때는, 그걸로 봤을 때, 이 대기업을 다닌다든가 사업체 하나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설명을, 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좀 합니다. 근데 이분의 손금은 정확하게 봤을 때는 막진금 R입니다. 막진금 R요. 처음에 이걸 보고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두뇌선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췄을까? 감정선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긴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선의 굵기가 좀 남다릅니다. 보시면 선의 굵기나 깊이가 이렇게 이쪽으로 좀더 깊고 이쪽도 깊고 여기서 이렇게 깊었다가 이렇게 내려온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상향지선, 이거는 하향지선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분은 막진금 아류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저보다 잘 보시는 분은 막진금 아류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더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진금 아류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막진금 아류는 막진금의 짝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막진금의 성향을 그대로 본답니다. 이 막진금 아류가. 그래서 이 막진금이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막진금은 재물운도 많고요. 막진금은 재물운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재물세 쭉쭉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두뇌가 명석합니다. 두뇌가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두뇌가 이렇게 갔다가 진하게 두 가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도 이렇게 쭉 막진금 이렇게 가지만 실제로 리더십도 이 선이 지선이 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선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명예욕이나 리더자에 관련된 손금이거든요. 그래서 지선이 나온 거나 막진금이나 모든 부분이 이분은 본인이 갖추고 있는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리더십이나 두뇌가 명석하고 또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게 장점만 제기하니까 좋은 것만 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손금에 대해서는 자만심이 가지기 쉬운 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이 완고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손금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유하게 좀 부드럽게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실선이 가지선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가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성향도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막진금 아류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또그 얘기를 했는데 이 막진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막진금 아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지선들을 잘 보셔야 돼요. 위아래 지선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재물운이 좋고 탁월한 뭐랄까 그 복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지선과 상위 지선이 이 막진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그 막진금에 대한 단점이 뭐라겠죠? 자만심이라겠죠.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자만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선과 이 선으로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막진금 아류의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무서운 집념으로 노력하여 성공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표
목표가 세워지면 이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집념이 강해요. 그래서 이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념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잘 챙기질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챙기지 않고 몸을 혹사시키고 이를테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다면 그돈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관리도 않고 이제 나이는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몸이 막 아파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막집감 아류에서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나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선 여기까지 오다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이제 0살부터 100살까지 한다 하면 이 나이대가 50에서 60 정도, 60 정도 되는 나이대에 자, 이 선이 자식의 영양선인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잔병 치레를 많이 한다든가 건강에 이상 징후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이걸 잘 찾아봐야죠. 근데 이것만 보고 판단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을 또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천천히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전체적으로 특이한 성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좀 있어요. 그 다섯 가지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 3대선에 이제 두뇌선과 감정선이 붙었기 때문에 이 막진금 마려 특이한 선을 벌써 하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는 부동산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로 3대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동산선이 있는데 이분의 특이한 성품은 이 부동산선이 자, 부동산선은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를 부동산선이라고 합니다. 땅이 확장이 되는 선도 있겠지만 이분은 전체적으로 이 땅이 굉장히 넓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태미너도 좋고 넓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분은 이거에 대한 선보다는 선이 여기서 좀 약하지만 부동산선이 있는 걸로 제가 최종적으로 좀 판단이 됐습니다. 자, 재물선이 이렇게 쭉 있고 운명선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실선들이 보이죠? 이 선들이 약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선인데 그러면 선생님, 부동산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선은 자, 이렇게 재물선과 운명선의 경사진 부분이 이렇게 맞닿았을 때 아주 맞닿으면 이걸 부동산선이라고 합니다. 맞닿지 않더라도 가는 방향이 작게 실선이 나오더라도 이걸 부동산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은 그 자금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도 좋고 부동산을 획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시기를 알아볼 때는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아볼 때는 이 운명선을 좀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 운명선을 봤을 때 부동산을 획득할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냐 그러면 이 나이대가 30대 중반입니다. 자, 이 나이대가 자, 50이고요. 그러면 아까 이게 이렇게 왔고, 자, 이렇게 좀 왔단 말이에요. 약하게 선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때 50대, 자, 40대 그런 나이대에 한 번, 두 번이 이 만나는 지점이 그 나이대 부동산의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운이 온다는 거는 40세, 지금 40대, 40에서 45세 이때 지금 한번 운이 올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운. 지금 40에서 45세 사이에 그다음에 50대 한번더 와요. 이때 잘 잡으셔야 돼요. 이분은 부동산 운이.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봤을 땐 제가 못 봤는데 가만히 보니 부동산 운이 있고요. 사실 이 부동산 운은 이 일반 토지가 아니라 제가 밑에는 토지지만 이 부동산은 뭐냐면 빌라나 원룸, 상가 뭐그 월세를 일정하게 주로 나오는 그 건물을 사는 게 이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건물을 사실 때 월세가 나오는 개념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 건물이어야지만이 본인한테 운이 더 많이 따라오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재테크를 하면 분명히 좋은 운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부동산 운선에 대한 운이 좀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막진금, 이 막진금은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까 막진금 아주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정신력도 강하고 의지력도 강하고 사고력도 강하고 자 이런 부분 그렇지만 이 상초 부분에 조금 지저분해서 지저분하단 말이 아니라 지저분하단 말은 이렇게 막 끄직끄직 나온 것들은 아까 말했던 갑상선이나 편도나 기관지, 기관지, 임파선 그런 부분들 또 손에 쪽그 신경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자가면역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손에 그 관련된 신경 부분이나 이게 이 손에 관련된 신경 부분은 뭘 뜻하냐면 그 우리가 신경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귀 위에 보면 신경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면역이 깨지게 되면 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진금 아류까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운명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명선, 사업선, 재물선은 세로 3대선인데, 자, 이 세로 3대선은 뭐냐면, 아까 기본 3대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로 3대선은, 자, 운명선이,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좀 갔다가, 쭉 올라갔다 한번, 이렇게 가지선이 또 나왔다가 쭉쭉쭉 잘 나와요. 자, 이게 끊어지지 않고 쭉 이렇게 운명선이 잘 나왔고, 이번은 팔자가 좋다. 아, 팔자가 세다. 일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또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이 드셨을 때까지도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팔자가 세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많은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아까 부동산처럼 돈이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건데 자 이분은 일이 꾸준히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여기에서 운명선에서 가는 이 목성구 쪽으로 빠지는 이 타입이 무슨 타입이냐면 명예욕, 권력욕, 리더십이 강한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아직 그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뭔가가 성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예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서 본인이 그런 권력력을 가지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원래는 지금 이제 그런 운명선이 이 너무 좋아요. 운명선이 좋고, 자, 이렇게 또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운명선이 이렇게 가지선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여기 자체가, 목성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나 권력이나 사업이나 뭐 그런 리더자의 그런 거를 뜻하는데, 이게 일에 관련돼서 이렇게 쭉 빠져나간다는 것은, 본인이 일을 통해서 그거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재물선을 먼저 하겠습니다. 재물선은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돈이 많습니다. 40대. 40대부터 30대부터 이렇게 재물선이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이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장애선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 장애선을 뚫고도 재물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물운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손바닥에서 시작된, 이 태양선, 원래 이게 태양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그 생명선에서 실선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선에서 시작되는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선에서 올라가는 이 손금은, 무엇을 뜻하냐. 강인한 정신력, 그 다음에 생명력 바탕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생명력을 바탕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쭉 재물선이 올라갑니다.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선을 봤는데 여기까지 내려온지 안 내려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선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선이 있는 걸로 가정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잘 들으세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목표를 잡으면, 자, 이 무서운 막진금의 목표를 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 습관 때문에 정신력이 강하고 무일푼으로 성공한 성꿈의 이런 성꿈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자, 실제로 이분의 성격을 뭐 이제 삶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직장도 가지고 있다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직장만 다니려고 그러지 사업까지 하나 내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선이 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선이. 자, 이 이제 사업선은 이 금성구에서 이 올라가는 사업선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사업선이 올라가는 것도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금성구에 쫙 올라온 사업선이 있어요. 이게 사업선이에요. 이것도 사업선이고 사업선이고 자 음영선에게 올라온 사업선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직장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예 그래서 사업선이 좋은데 이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 첫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생명선에서 약해졌다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금성구에서 올라가는 사업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생활상 변화가 올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와요. 지금 사업을 한다고 했고 직장을 다닌다고 했는데 이 구간이 한 60대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본인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오고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타고난 일복 때문에 자, 이리 봐보세요. 여기 지금 타고난 이렇게 일복 있잖아요. 타고난 일복 때문에 부업도 있고 직장 내 일을 도맡아 사는 스타일입니다. 아까 뭐 본인이 사업도 하고 직장 일도 같이 한다 했잖아요.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손금은 건강상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쉬어줄 때는 쉬어주고 또 일할 때는 일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거기다가 말씀을 다 이렇게 드렸는데 예, 사실은 이분의 이제 가장 큰 것은 이 특이한 선에 부동산선, 그다음 막진금 아류, 그다음에 이 운명선, 자 이게 사업선 쭉, 그다음에 재물선이 생명선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거, 재물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후천적으로 발현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부분 각별히 신경 쓰고, 예. 두뇌 건강도 좋고 마음도 굉장히 건강하고 좋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건강에 신경 써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데를 목표를 잡고 한다면 분명히 윤택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의 선이 다 이렇게 내려왔어도 생명선이 여기까지 너무 진하고 좋기 때문에 잘 막아져 있는데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초 부분이죠. 아까 사람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초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딱히 문제되지 않고 재밌는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빠진 부분도 몇 가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덧붙여서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크게 이렇게 제가 오늘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멤버십 후원을 가입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로아TV 손꿈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